이제 그 잡지에 이렇게 사진들을 찍어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야. 자, 이건, 자, 빛의 성질에서는 직접 강인가 부드러운 강인가 확산 강인가요? 이거. 직접 강인지. 그림자가 있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겨울 오시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빛이 부드럽게 왔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쪽 세트가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게 간 것 같아요. 직접 강인.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자, 이것도, 어? 빛의 위치는, 위치는. 뭐, 135도나, 반역강이나. 그죠? 뒤쪽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저쪽에서 빛이 왔는데, 이렇게 누르면 여기만 빛일 텐데, 모델이 이렇게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가지고 여기도 닫고, 3분의 2는 닫고, 여기는 이제 안 닫지만, 어둡더라도 그런 느낌이 밝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빛이 저쪽에서 와서, 실내에서 따뜻한 빛이 들어와가지고, 겨울에 이 옷을 입으면 따뜻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데서 나타나는 거야, 요런 데. 하이라이트, 요런 데, 저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응?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명이 직접광과 135도에서 오는 그런 반역광을 이용해가지고, 겨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실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한 거고. 자, 이건 직접광이죠. 그림자가 짓잖아. 짓고 어떤 가발 선전에 나오는 건데, 이런 가발을 쓰면 굉장히 개성있고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또 파라마트 위에서 하나 주면서 요 그림자를, 이 그림자가 굉장히 잘 준 거예요. 이게 그림자가 하얗다고 색깔이 목이 갔다면은 이게 강하게 느낌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주면서 여기 라이트를 딱 주니, 여기 그림자가 지니까 굉장히 강렬하죠. 힘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요, 어? 요것도 뭐 머리가 뭐 인조보다는 더, 어? 뭐 사람 머리가 더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것도 보면 하이라이트를 자상하게 흐르는 게, 아,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싸고 인조가 아닌가 하던 이런 것들이 이런 하이라이트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직접 강에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씌워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지, 만약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씌워주서 빛을 비춰서 이렇게 딱 대면은 머리가 다 하얘져요. 허해지고 이렇게 검은 거에 요것만 딱 자라렇게 윤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강하면서 내가 또 하이라이트 살릴 때는 강한 라이트를 딱 주는데, 이런 그림자 같은 게 좀 어두워서 그렇지만. 자, 그래서 라이트 하나 가지고, 아까 이제 검은 거와 검은 거가 되면 배경이 떡이 된다고 그랬는데, 뒤에다가 백그라운드 라이트를 해서 배경에다 조명을 해줘가지고, 약간 살리면서 이런 표현을 해준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뭐 파라마운트. 요건 앞에서 45도에서 간 사광. 이거는 완전 측광. 예. 그게 다 이용이 되잖아요. 측광이 되니까 반은 어둡고 반은 어둡고 밝고.